100년 전통의 유성 오일장이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시장 상인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반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시민들은 재개발을 하면 시장 면적이 오히려 늘어난다며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유성 오일장 상인들이 시장이 있는 장대 B구역 재개발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일부 주민들이 유성 오일장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을 하려 한다며 재개발 추진 근거인 개발 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자체를 해제를 통해서 저희들 상인들 자체적인 재생 사업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75%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추진위는 재개발을 한다고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사업계획상 12,000여 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을 시장 부지로 제공하게 돼 있어 전통 시장 면적이 오히려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3,800평의 오일장 부분을 7,400평으로 옮겨서 모두 다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오일장을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저는. 유성구는 장대 B구역은 법에 따라 추진위가 조합 결성을 하는 단계라며 조합이 꾸려져 사업이 구체화되면 오일장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해갈 방안이 있나 그런 거는 그때 인가시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일반 상업지역인 장대 B구역은 용적률이 620%에 달하는 데다 유성 복합터미널과도 가까워 시공권 수주를 위한 건설 업체들의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